엄마, 엄마, 여기 앉으세요. 여기 괜찮지? 요리 공방인데 팀장님이 오늘 하루 연습하려고 빌렸대. 드셔보세요. 한라봉 에이드예요. 아, 네. 와, 고마워요. 원래 요리에 소질이 있나 보죠? 소질보단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엄마가 바쁘셔서 돈 버시느라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 동생을 제가 돌봤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엄마가 미혼모로 절 낳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좋은 분 만나서 같이 살고 계시고요. 그럼 미혼모로 아이를 둘을 낳으셨어요? 아니요. 제 동생은 두 번째 아버지한테서 낳으셨어요. 그럼 지금 세 번째? 네. 세 번 만에 제대로 된 인연 만나신 거죠. 물론 나이가 좀 많이 연하긴 하지만 진짜 사나이를 만나셨어요. 게다가 마음으로 낳은 예쁜 딸까지 얻으셨고요. 놀라셨죠? 하지만 전 저희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아, 네. 아직 그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늦지 않게 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미쳤어, 미쳤어. 사람이 없어서. 엄마, 엄마. 아,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 사람 무한하게. 3차 대회고 뭐고 다시는 저 사람 만나지 마. 자꾸 얽혀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실망이야. 아빠랑 다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조건으로만 평가해? 어지간해야 말을 안 하지. 길을 막고 물어봐. 딸이 저런 사람 만나겠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니? 엄마 지금 오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만 같이 하는 건데. 핑계 없는 무덤 없어. 남녀 사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 네 입으로 말했지? 당당하게 취직부터 해서 네 인생 살겠다고. 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취직이야.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댔다가는 엄마 꼴라. 엄마가 뭐래도 나 3차 대회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발. 아이 시끄러. 한 번만 더 만나면 아빠한테 다 사실대로 말할 거야. 너희 아빠 엄하고 독선적이긴 해도 그게 네가 뒤통수 칠 권리는 아니야. 오늘 이리고 뭐고 깨끗이 정리해.